오늘의 손님은 바로 민스코님입니다. 극 웜톤인 스코님에게 롬앤의 쿨톤화보 메이크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폭풍수다와 함께 오늘의 메이크업 같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채널에 민스코님 와주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오늘은 극 웜톤인 우리 스코님에게 쿨톤 메이크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메이크업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로 쿠션 발라볼게요. 그리고 맨날 쓰는 미아우라 119 브러쉬. 여기서부터는 너무 많은 분들이 지겨우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맨날 쓰는 조합이어서. 근데 스코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찐템이라서 너무 많이 쓰면 나중되면 약간 좀 소개하기 맞아. 약간 민망한 그런 제품들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아마 화장품 얘기하면 할 얘기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롬앤 첫 시작부터 포스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기도 하고 저희 롬앤 초창기 때 코덕 파티라고 해서 맞아요, 연말 맞아요. 파티 했을 때도 그때 와주셨었잖아요. 전 그때 입었던 옷도 기억해요. 퍼스널 컬러에 맞는 장미 맞아요. 컬러도.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 단종 됐고 그때 처음 뵀었을 때 사실 저는 개코님 블로그를 보면서 네. 메이크업을 배워왔던 제가 시작할 때는 네. 이미 엄청 유명하셨어요. 약간 네. 제 다음 세대로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뷰티 쪽 보면 세대가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저 시작할 때도 진짜 유튜버 엄청 많다 내가 가능할까 하면서 시작했는데 그게 몇 년이었었어요? 그게 2015년이요. 저도 유튜브는 2015년? 맞아요, 16년? 맞아요. 그때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걸로 기억.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그런 내적 친밀감 같은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행사장 가면은 많이 뵙잖아요. 네. 지금은 시국 때문에 네. 많이 못 보지만 저는 항상 약간 속으로 겉으로는 잘 티는 못 내고 속으로 엄청 신기해해요. 행사 같은 걸 잘 안 가는 편이긴 한데 가면 다 친하게 지내시나요? 저는 원래 네.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는 친한 네. 크리에이터 없었는데 네. 서로 친한 사람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끼리 친해졌어요. 저는 사실 친한 분이 안 계셔가지고 저와 함께 네, 오늘 제 1호 친구 스코님이 이렇게 메이크업 받는 게 처음이시래요. 메이크업 뭔가 화보 촬영하면서 그런 건 받았는 봤는데 이런 식으로 누군가한테 메이크업을 받는 콜라보가 처음이에요. 근데 그게 네. 새롬님이어서 속으로 되게 내적 기쁨이 엄청 있었거든요. 저도 너무 좋았어요. 제가 잘 티를 못 내요. 부끄러워가지고 저도 약간 부끄럼쟁이에요. 잘 티를 못 내요. 예전에 그 회사원님 채널에 한번 나갔던 거? 그거 말고는 맞아요. 완전 옛날에 했던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도 되게 평소 회사원님 이미지랑 또 되게 다른 느낌으로 메이크업 돼서 그래서 약간 저는 구독자분들 이런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언니가 평소에 하는 그 자기의 메이크업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받았을 때 되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제 스타일대로 네. 해드리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보면은 네. 이렇게 밝은 컬러로 좀 하이라이팅이나 결정 커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베이스에 조금 더 공을 다른 것보다는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저는 마스카라에 네. 제일 시간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파우더 발라보도록 할게요. 근데 민스코님이 진짜 영상 진짜 많이 올리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진짜 롬앤 영상 저희가 내부에서 다 보고 있어가지고 저 약간 롬앤 숨겨진 직원이에요. 거의 진짜 명예 롬앤 네. 직원처럼 저희도 항상 아, 민스코님이랑 뭐라도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가 내부에서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가 제대로 맞아요. 진짜 컬러 개발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콜라보를 했잖아요. 저 연락받고 아, 무조건 할게요. 민스코님 구독자분들도 롬앤이랑 협업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면 롬앤에서 일 줘야 된다. 이런 데 영상 맞아요. 엄청 많이 달렸어요. 저희도 계속 있는 거 말고 신제품을 했으면 좋겠다 네. 싶어가지고 저희가 민스코님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이름도 정하고 맞아요. 컬러도 잘 정하고 정해주셨어요. 진짜 클로즈업 보면 진짜 이름 자체가 진짜 레전드인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색깔도 예쁘지만 아, 그리고 어쨌든 제가 좋아하고 제가 좋다고 느껴서 만들고 네. 광고를 하고 한 것들인데 네. 같이 좋으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영상도 되게 잘 나오고 제품도 너무 당연히 너무 잘 나왔고 거기다가 많은 분들이 진짜 정말 많이 사랑을 주셨어요. 관심을 진짜 많이 주셔가지고 맞아요. 저희도 내부에서 진짜 박수치고 정말 성공적인 사례다 라고 했던 그런 되게 좋은 콜라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뿌듯해서 괜히 올리브영 보일 때마다 들어가서 품절 됐어요? 물어보고 근데 그 컬러 두 개가 인기가 제일 네. 많아요. 그쵸? 그 1호랑 7호죠. 1호, 네, 7호. 1호랑 7호. 그게 진짜 이따가도 발라드리기도 할 텐데 컬러가 너무 잘 나왔어.
공정도 많이 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막 겉핥기식 콜라보가 아니라 진짜 거의 BM이 되셔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공장이 막 저기 되게 멀리 있잖아요. 네. 개발부터 시작해서 용기 컬러 맞추고 제형 맞추고 뭐 이름 짓고 그리고 마지막 컨텐츠까지 진짜 근데 정말 너무 적극적으로 막 잘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그 내부에서도 아 진짜 민스코님 너무 매너도 너무 좋고 앞에서 칭찬하기? 제가 칭찬을 들으면 몸둘 바를 네. 모르는 병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 정말 잘 네. 여러모로 잘 끝낸 것 같아요. 제품도 잘 나왔고 쉐딩 해보도록 할게요. 다들 로맨이랑 협업이라고 했을 때 그 네. 어떤 의문도 가지지 않으셨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사실 로맨은 구독자분들이 먼저 찾아주세요. 그래서 새로님 네. 채널에 뭔가 로맨 신상 얘기가 네. 나오면 바로 저한테 네. 알려주세요. 아니 가끔 저보다 빨리 올리실 때도 있으세요. 아, 그래서 저희가 저 가끔 어머 나보다 민스코님이 빨리 올리셨다고 저보다 거의 뭐 열일 하신다고 막 그러셨어 제가 그랬었거든요. 이걸로 우리 오늘 쿨톤 메이크업 할 거여서 이렇게 살짝 쿨브라운으로 눈썹 가이드 잡고 갈게요. 눈썹이 근데 좀 진하신 편이네요. 잘 나 있는 편이네요. 제 눈썹이 요즘 트렌드에 그니까요. 그니까요. 딱 그 결이 완전 살아있는 눈썹. 오늘 전체적으로 쿨쿨한 메이크업을 해드릴 거잖아요. 그래서 색감도 이렇게 할게요. 메인 컬러를 요 정도로 잡을 거고요. 여기는 음영 쌓기 위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말매. 네. 말매 이 컬러는 저는 진짜 많이 써요. 특히 웜톤이신 분인데 쿨톤 화장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말매 이 두 번째 컬러를 섞어주시면 조금 중화가 되면서 좀 더 착붙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컬러랑 섞었어요. 살짝. 꽃꽃풀 첫 게스트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꽃꽃풀 팁 같은 거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아, 눈 네. 꼬리 쪽이 닿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네. 저도 여기가 진짜 많이 번지거든요. 네. 이렇게 웃어가지고 네. 마스카라 하다가 이게 눈두덩이 살이 있다 보니까 닿아서 맞아요. 마스카라가 묻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네. 위한 팁을 좀 중간에 드릴게요.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파우더 브러쉬를 하면 무조건 약간 큰 거 쓰시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말고 호꺼풀 분들은 눈에 쓰는 맞아요. 있으세요? 그쵸? 네. 눈에 쓰는 브러쉬가 따로 있죠. 그쵸? 왜냐면 이렇게 네. 해가지고 여기 파우더를 묻혀서 맞아요. 눈두덩 여기 속눈썹 주변에도 해야 되고 이 파우더를 꼭 구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맞아요. 이 크기도 괜찮고 좀 더 작은 네, 것도 써요. 이 정도? 네. 저는 이 정도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뭐 눈두덩이 세워가지고 뭐 요런데 맞아요, 파우더 맞아요. 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투명한 파우더 쓰시면 좋아요. 요 부분에 여기를 잘 제거해주셔야 돼요. 여기가 진짜 번지는 주범이거든요. 저는 그래도 진짜 번진다 하시는 분은 속눈썹 뿌리까지 이렇게 잘 해주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블로그 한 2012년 이때 블로그에 눈화장 안 번지는 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거를 한 적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많이 도움됐다는 분들 간증글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제가 아마 그걸 보고 배운 게 아닐까요? 저 때는 진짜 화장 블로그 보고 배웠거든요. 저도 글 보고 맞아요. 많이 배우죠. 그때는 책도 많이 샀어요. 그럼 그때는 메이크업 진짜 책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책도 진짜 많았어요. 네. 지금은 뭐 다 유튜브긴 맞아요. 한데 보통 호꺼풀이신 분들이 이 영역 잡는 거를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혹시 팁이 있으세요? 호꺼풀 저는 사실 눈두덩이가 되게 넓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바르는 만큼 바르시면 많이 넓으실 네. 거고 그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눈알 정도까지 네. 그 중간 음영 같은 경우에 눈 떴을 때 살짝 보이는 정도 저도 딱 그 정도 팁을 드리는 네. 게 호꺼풀이신 분들은 특히 더 눈썹뼈까지 베이스 넘어가면 엄청 부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특히 내가 베이스인데 조금 색깔 있는 베이스를 쓴다 하신다면 더더욱 그 부분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원래는 네. 눈두덩이가 많이 통통했거든요. 네. 저도 31살이어서 네. 빠지죠 조금 그게 많이 빠졌어요. 네. 제가 눈두덩이 살 빠진 거는 너무 좋은데 이 눈밑 빠진 거는 복구가 안 돼요. 저도 여기가 진짜 많이 빠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저는 애교살을 더 집착적으로 저도 많이 맞아요. 해요. 저는 컬러에 대한 좀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눈두덩보다는 언더 쪽에 주시는 거를 많이 맞아요.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삼각존 채워주시고 그리고 좀 컬러는 언더 위주로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인 컬러 위에 밑에 봐주시고 그래서 뭐 얼굴형에 따라 사실 뭐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통용되는 꿀팁은 어쨌든 가로 길이를 조금 더 늘려주시는 거를 더 저는 추천을 드려요. 새로 트는 건 마스카라 로만이에요. 맞아요. 쌍꺼풀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눈 위에 줄 하나가 그어져 있는 건데 이제 호꺼풀이신 분들은 눈 위에 줄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눈썹과의 거리가 더 멀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바짝 올린 마스카라로 채워주면 그러니까 눈썹과 이 아이라인의 면적도 훨씬 더 짧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애교살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아, 애교살 안 그릴 땐 몰랐는데 한번 네. 그리고 나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애교살이 되게 또 중요해요. 맞아요. 이 중안부를 줄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중안부도 몰랐을 땐 몰랐는데 여기가 줄 하나만 그어도 이쪽보다 이쪽이 훨씬 더 줄어 보이는 게 되게 보이시죠? 눈도 커 보여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 애교살까지 눈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이 눈 흰자와 검은자만 눈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 눈 영역을 점점 크게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호크풀이신 분들은 되게 눈이 작은 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스코님은 좀 눈이 큰 편이시긴 하시지만 그래서 좀 뭔가 이 눈 주변부를 좀 같이 확장을 시켜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베이스 다음에 바르는 메인 컬러는 저는 요 정도의 브러쉬를 추천을 하는 편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눈을 좀 뜨신 상태에서 메인 컬러가 조금 요 정도 더 올라오게 해가지고 발라드린 편이에요. 지금 쌍꺼풀이 약간 좀 생기셨네요. 요즘 좀 피곤해서요. 어제 뭐 하셨어요? 어제 촬영이요. 재촬영해가지고 제가 주말 내내 촬영을 했는데 다 버리고 어제 다시 찍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있죠. 저도 너무 많죠. 저도 있어요. 어쨌든 그 영상이 한번 게시되면 맞아요. 수정이 안 되잖아요. 사실 블로그 같은 경우는 글은 지웠다가 맞아요. 다시 쓰고 다시 쓸 수 사진도 있는데. 다시 바꾸면 되는데 얘는 그게 아예 불가능하다 보니까 한 번에 잘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영상 버리는 거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저도 찍어놓고 아예 업로드 자체를 안 한 것도 저 되게 지금 많아요. 많이 쌓여 그쵸. 저는 제 기준으로는 일주일에 하나 정도 올리려고 하지만 가끔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면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네. 폐기 처리. 저는 3일 찍고 폐기한 적도 있어요. 저는 일단 편집을 해보다가 네. 편집하면서도 계속 마음에 안 들면 버려요. 저도 그래요. 딱 뭐를 다 때려봤는데 그래도 안 되면 폐기. 저는 그리고 호크풀이신 분들 제가 드리는 꿀팁은 저는 일단 냅다 아이라이너를 들어서 그리기보다는 좀 어두운 컬러로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놔라라고 꿀팁을 드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어두운 색깔 이런 걸로 눈을 떴을 때 딱 보이는 정도 가이드를 잡아놓으면 이게 섀도우라서 이게 조금 진하게 올라와도 자연스러운 편이거든요. 요즘에는 저도 좀 메이크업이 네. 많이 자연스러워져서 그냥 아예 섀도우로 라인 대체할 때도 있어요. 저는 오늘도 그렇고 저는 라인 잘 안 그리는 편이에요. 고동색으로 라인을 먼저 잡아주시면 그리고 그 라인에 맞춰서 이따가 아이라인을 그리면 훨씬 더 초보자분들은 더 편하실 거예요. 다음은 라인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까 섀도우로 라인을 살짝 그려놨기 때문에 아이라이너로는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우는 정도의 느낌으로만 그려줍니다. 호크풀이신 분들은 진짜 이 뷰러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속눈썹 자체가 아래로 나 있어요. 네, 맞아요. 뿌리가 진짜 강해요. 네. 그래서 아예 저는 뷰러 네. 자체를 달궈버려요. 네. 이게 무서우신 분들은 드라이기라도 괜찮아요. 살짝 들어 올린 네. 다음에 찍어요. 이 뷰러 윗대로 눈두덩을 맞아요. 눌러서 속눈썹을 드러내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이렇게 찍으시는 거죠. 뿌리부터 잡고 네. 마스카라만큼 중요한 게 이제 뷰러인 거죠. 왜냐면 마스카라 자체는 뷰러로 집어놓은 거를 유지를 하는 거지 마스카라 자체로 컬을 잡기는 힘들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뿌리를 네. 이렇게 뿌리 쪽에 가깝게 잘근잘근 한 다음에 끝은 절대 잘근잘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반대쪽 뷰러 안 하고 바로 네. 마스카라로 고정시켜버려요. 왜냐면 강력해서 네. 다른 데 하는 동안에 처지거든요. 네. 마스카라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마스카라 선택도 되게 중요하시겠네요. 뿌리를 볼륨감 있게 잡아줘야 시간 지나도 안 처지더라고요. 확실히 이걸 하니까 눈이 이제 갑자기 확 트여 보이는 그 느낌이 나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맞아요.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C컬러 하면은 오히려 짧아 보여서 짧아 보이고 눈두덩에 닿죠. 맞아요. 블러셔는 이제 제가 오늘 쿨톤 메이크업을 해드리긴 할 거지만 나한테 잘 어울리는 웜톤 컬러를 아주 살짝 깔아놓으시고 그 위에 이제 쿨톤 컬러를 하면 훨씬 더 번진 듯하게 잘 어울리게 찰떡 컬러로 할 수 있거든요. 오늘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 사랑 페어치. 발색이 막 올라오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진짜 네. 옅게 해가지고 그냥 쿨톤 컬러 하기 전에 베이스 정도? 그 느낌으로만 할게요. 근데 저는 이 광대를 좀 눌러서 음영을 주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조금 누디하고 말린 컬러 쓰는 걸 좋아합니다. 아 근데 벌써 이게 되게 진짜 찰떡 컬러긴 하네요. 이 컬러가 딱 바르니까 되게 예쁘네요. 근데 저는 되게 연하게 발라서 베이스의 느낌으로만 바르고 쿨톤 색감이 도드라지게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으로 쿨톤 컬러를 발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메인 컬러 써보도록 할게요. 블루베리 칩. 좀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영역을 넓게 잡지 않을 거예요. 블러셔 색감 넣었으니까 눈화장 색감 조금 추가하도록 할게요. 눈두덩에 그냥 좀 건조한 느낌은 없는 정도로 진짜 소량의 펄땡이만 올려줄 거거든요. 그냥 촉촉한 느낌만 나도록.
그리고 언더 쪽에는 저는 펄보다는 이런 빔 느낌 나는 거 이런 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작은 포인트인데 훨씬 더 이렇게 눈이 또렷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다음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서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우리 민스코님이 같이 개발을 해주신 블러퍼지 틴트를 발라볼 거예요. 근데 얘가 저는 색깔도 진짜 예쁘지만 제형도 진짜 너무 자랑을 진짜. 하고 싶거든요. 이게 진짜 딱 발랐을 때 주름 채워지면서 완전 무광에다가 이렇게 약간 블러 처리한 것처럼? 맞아요. 이런 질감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입으실 의상이랑 이 색깔도 딱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거 발라드리기 전에 일단은 입술에 베이스를 먼저 발라줄 거예요. 근데 민스코님도 저도 그렇고 공통점이 약간 입술 가장자리가 맞아요. 살짝 이렇게 착색이 있잖아요. 그거를 잡기 위해서는 착색이 좀 약간 푸른색이기 때문에 좀 그 보색의 따뜻한 색깔이 필요해요. 그래서 A로 포멜 넣고 이게 딱 착색 잡기 좋은 컬러거든요. 이런 컬러를 먼저 발라서 착색을 잡아주고 그 위에 이제 메인 컬러를 써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컬러 만들 때 네. 되게 여러 가지 샘플이 있었는데 네. 이 컬러를 바르면 유독 입술 톤업이 되고 좀 네. 외곽 커버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컬러를 최종으로 뽑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쿨톤 네. 컬러를 위에 올려야 되는데 너무 반대되잖아요. 그래서 이 베이스에다가 저는 모비시 컬러를 살짝만 섞어가지고 웜톤이긴 하지만 쿨톤을 살짝 섞어서 쿨톤 쪽으로 살짝 치우치게 해가지고 베이스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 모비시도 너무 예뻐요. 맞아요. 이런 컬러거든요. 약간 웜톤이신 분들이 포멜로코를 베이스로 바르신다면 쿨톤이신 분들은 모비시를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로 베이스를 잡으면서 외곽을 눌러주면서 입술 모양까지 동시에 잡으면서 가도록 할게요. 이게 네. 끝 퍼짐성이 되게 예쁘게 퍼져서 너무 또렷하지도 않고 너무 흐트러뜨리지도 않는 그래서 베이스로 딱인 것 같아요. 베이스가 너무 또 너무 또렷하면 너무 맞아요. 존재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베이스가 딱 이런 제형 정도가 이렇게 흐트러지게 퍼지는 느낌? 이렇게 베이스로 입술 모양 조금 더 교정을 해주는 동시에 입술 착색도 조금 잡아주었어요. 이제 여기 중간에 비워놓은 중간에 메인 컬러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롬앤하면 좀 이렇게 번지는 듯한 오버립 말씀 많이 해주시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오버립 할 때 그 베이스 단계에서 그 느낌이 많이 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브러쉬 사용해주셔서 펼쳐주시면 딱 그 롬앤 화보에 나오는 그 오버립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고 그다음 쿨러즈업 안쪽으로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게 쿨러즈업 컬러가 약간 쿨톤 컬러인데 약간 장밋빛이긴 한데 그렇다고 너무 또 채도가 빠진 컬러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기 있으면서도 딱 이렇게 또 장밋빛 느낌이 나는 이런 컬러입니다. 바르면서 네. 생얼에도 예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채도감을 잡았어요. 네. 너무 잘 만든 컬러더라고요. 웜톤 분이 쓰시기에도 그렇게 엄청 쿨한 느낌은 또 아니어서 포멜로코랑 쿨로즈업이랑 뭐가 더 반응이 좋았었어요? 처음에는 포멜로코가 1위였다가 네. 나중에는 쿨로즈업이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저 이 그게 좋아요. 이런 벨벳 틴트 바를 때 음파 절대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래요? 제형이 되게 쫀쫀해서 음파를 해도 안 밀려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음파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게 제형이 밀리니까 음파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쫀쫀해가지고 음파 많이 해도 오히려 밀착만 되고 밀리는 맞아요, 맞아요. 거는 없어서 제가 되게 이거 제형을 좋아하는 이유였어요. 처음에 제형 테스트 할 때도 네. 완전 무광에 네. 이렇게 음파도 잘 되고 밀착력도 좋고 지속력도 좋아서 너무 마음에 들었던 제형이. 이게 사람마다 발색되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컬러가 조금 더 채도 있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조금 더 채도 낮게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한 23호? 23호 네.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바르면 채도가 조금 높게 느껴지고 네. 피부톤이 밝은 분들이 바르면 살짝 톤 다운되어 네,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일단 한번 그러면 스타일링을 하고 제가 메이크업 마무리 잡아드리고 그리고 완성컷을 찍을게요.